안녕하십니까? 이춘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정상담소의 그 역사적인 분, 설립자이시고 파운더이신 우리 김광희 설립자님을 모시고 대화 좀 나눠보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이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아르크를 읽고 정말 이런 분들이 이 뉴욕에 계시는구나. 나도 꼭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을 닮아서 그런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초대를 제가 해서 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말도 버벅거리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회장님이 저 질문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아,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한 거의 50년 했는데 이민 생활 초기에 어느 누구도 이해 없이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교육 때문에 왔고 오다 보니까 문화가 적응이 안 되고 또 아이들 기르면서 문제가 많아요. 그때 가정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런 차에 가정상담소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저는 속으로 내심 굉장히 반겼습니다. 근데 우리 김광희 소장님이 여기서 실제로 뵙기는 참 저는 영광이네요. 난 멀리서만 뵀는데 아직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글쎄요, 쟤를 소개하면은 무슨 일을 했느냐. 두 가지 잡. 한 잡은 제가 미국 올 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생화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생화학의 실험실에서 아직까지도 일하는데 그게 머니 메이킹 잡. 그리고 머니 스펜딩 잡은 제가 그동안에 1979년서부터 89년까지 기독교 여성을 위한 자아 운동, 기독교 여성 세미나라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는 여성의 자아 발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걸 돈 쓰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두 가지 잡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러니까는 미국 김포, 한국에서 김포공항에 올라서면서 다짐했던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성 그 뭐 말씀이 여권 신장이라고 그럴까요?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오셨는데 뭐 그동안 시작하실 때 어떤 물론 한국서부터 교육을 하고 오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어떤 사업을 이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있어요. 어려울 때 어떤 그걸 깨나가는 그런 그 시장이 있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시작을 이제 1989년에 상담소를 네.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이제 저 나름의 비전이랄까 네. 그것이 처음서 뭐 그 전으로 올라가면 너무 이해가 길어지니까는 한국의 그 관습이나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그 에이전시가 살아남으려면은 영어와 한국말을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모든 그 그러니까 볼런티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볼런티어들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거 영어하고 한국말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자꾸만 배워가면서 체인지하는 그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아주 저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볼런티어도 영어 교육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컬처라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랐을 때 부모한테서 보고 자라고 그런 것이 답습돼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떤 때는 제가 상담소 소장 4년을 하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자리를 내놨고 그랬을 때 이거 옳다 됐다 해갖고 그걸 막
없애려고 그런 위기가 있어서 네. 제가 6개월 동안 싸운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그 과정, 그런 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모든 지나간 것은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나 그것이 오늘에 있기까지 그게 그 뭐랄까 그 디딤돌이 되어서 네. 상담소가 여러 가지로 이제 크고 잘하고 뭐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 온 날짜를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나마 아주 결혼 날짜 안 잊어버리고. 근데요, 우리 상담소에서는 예. 봄, 가을에 볼런티어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꼭 거기에 가가지고 15분 내지 30분을 꼭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예. 매맞는 여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응? 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한 그 순간 네. 그거를 그 모든 볼런티어한테 얘기하고 네. 그것을 나 자신이 리뉴하기 위해서 네. 볼런티어 트레이닝에 또 가는 거예요. 저를 네.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네. 남을 트레이닝하러 가는 게 아니고 볼런티어 트레이닝 가는 건 내가 그 다신 그 renew my commitment 예. 그 순간 예. 그거를 기억합니다. 예. 내가 헛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진짜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버님들이 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 또 우리 소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프리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 존경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예. 그 PPP라는 또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처음에 PPP가 프로텍션 페이첵 프로텍션 플랜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PPP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생화학 실험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이렇게 며칠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 너는 나이도 많은데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why not? 그러고 갔는데 사람들 얼굴 보니까 nobody say anything 그러면서 얼굴에 너무나 두려움, 아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런 것이 돼서 이거 무엇을 해야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갔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그래서 tomorrow we gonna take all the group pictures. 그랬더니 광희 어? 너 지금 팬데믹 입막 어떻게 사진 찍을까? 그거 겁나는 사람 오지 마. 그리고 될 사람들 모여서 다 찍고 이브닝 사람들한테 이브닝에서 마스크 쓰고 다 하죠. We have to remember this day. 그건 night people도 그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이제 encouraging 메시지를 네. 다 우리 그 실험실에 한 130명 이렇게 돼요. 그 네. 실험실 식구가 그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중에 한 그 문구가 이것이었었어요. Proud who I am. 그리고 presentable how I want to be. 그리고 professional what I do. 근데 이게 proud who I am. 요새 hate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자신에 대해서 accept를 안 하고 자기가 한국말로 말해서 쪽팔리고 만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상당하게 가슴 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슴 펴라고 해가 좀 메시지를 보냈는데 참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광희 그래서 그러다 뭐 이게 길잖아요 말하니까 피 그래서 이제 또 투 세컨 하자 그럼 또 하 웃고 그러면 see I make you smile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야 티셔츠 만들지, 슈와이 나? 그래서 티셔츠 만든 거. 그러니까는 또뭐이 사람 저 사람 드로잉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하루는 제가 옆에 그 체이스뱅크에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체이스뱅크 그 은행원이나 보고, 이놈 암벨이 아티스트. 너한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일하는데 그 다음에 판화를 이렇게 저기 가져와서 그걸 줬어요. 근데 자기가 5시간을 저기 밤 늦게까지 그 그림을 그렸대.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더라고. She was afraid herself.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그걸로 달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티셔츠를 입고 다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러고 일하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8시에 시작하는데 한 7시 반에 가거든요. 웃을 일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삐삐삐 그러면 또까 웃고 그만. 내가 그래서 one, do you have one second? 3 seconds? You have 3 seconds? Look at me. 그러면 또 웃고. 아, 진짜. 그러니까는 그 2 seconds, 3 seconds을 남을 쳐다보고 할로라고 그런 그거.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오라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예, 버스 차량이 와요. 제가 이제 만나 이렇게 떠면서 오라요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오라요라 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A로 시작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그 한국에서 오라요라에 그랬더니 맞다. 어쩌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예요. 오라요라. 오라이 그러고 오라이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도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Are you alright? 그 시간이 없어요. 옆에 사람 누구한테 묻느냐? 나 자신에게 Are you alright? 각자가 가장 중요한 건 나거든요. 그리고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건 Are you alright? If it's not, we'll make alright. 그래가지고 우리 랩에 오는 사람들은 나만 보면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팬데믹이라는 시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물론 저 비즈니스가 안 돼서 우리 돈 없어요. 다들 돈 없고 그러는데, 또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거 우리들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나 자신을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그런 것이 돈과 똑같이 양쪽 손을, 제가 그랬죠. 돈 부는 잡과 돈 쓰는 잡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이런 것이 동행할 때 새로운 저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파이널한 저기 세 가지 칼라가 있는데, 한 칼라는 블루 칼라다.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거기에 이제 웹페이지에 블루 칼라가 나와요. 얼티마를 저거 하는 거, 와이트 칼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 그리고 그린 칼라는 트래픽 라이트에 갈수 있다. Alright, let's go.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은 인민사회가 그 가정폭력이 2, 30년, 3, 40년 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나요? 한국 사회가? 그 좋아졌다 나빠진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는, 그전에는 여자를 맞는 것이 당연시 알았어요. 요새 그 저기 조그만 해도 뭐 성추행이라고 고번호 대통령 다잡막 탄핵당하잖아요. 그것이 가치 기준. 여자는 폭력을 받아야
제가 말하는 거 Woman's Right이라는 거 Human Right이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나는 뭐 여자를 특별 대화해달라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런 것에 여자고 남자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제가 여성만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요. 그 남자들은 또 피해자예요. 그 사람 누가 길렀겠어요? 엄마들이 길르고 아빠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내가 인간인데 왜 매맞고 살아? 어? 왜 그런 그게 달라졌는 거죠. 당연한 권리죠. 네. 예. 그래서 많은 파라다임 쉬프트. 그러니까 여자도 인간이다. 우리가 요새 그러잖아요. Asian life matter, Black life matter. 그전엔 네, 그 블랙은 뭐 그냥 저기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오늘 그 장로님 댁에 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음식 하잖아요. 근데 음식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 몰라요. 남자분들이. 근데 요새는 남자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대학에 보니까 장로님도 뭐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에요? 아유 차차차차 우리가 서로 에듀케이터고 이 세상엔 빅팀도 없고 서로 빅팀이에요. 그러니까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는 다 가해자예요. 우리 자신도 가해자고 맞아. 또 피해자도 되고 남자만 탓할 것도 아니고 여자만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는 세계 그런 세계가 나는 것을 꿈꾸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갑니다. 아우 진짜 말씀도 예, 이제 말씀도 보니까 이제 많은 뭐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사회학적으로 멜팅 파트다. 각 인종들이 모여서 끓여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징이었다면 요 사이는 샐러드 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왜냐? 샐러드 볼은 각 토마토, 오이, 무슨 뭐 상추 다 제맛을 내가지고 하나의 음식 맛을 내듯이 또 시각적으로는 모사이크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왜냐면 각자 각자 색깔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일률적으로 우리가 차별 요새 보면 Asian hate 무슨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인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그분들을 먼저 왔고 우린 조금 늦게 왔었을 뿐이지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 힘을 합쳐서 하나의 미국 원래 미국의 정신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나라가 합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 인종이 합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우리 인사드리죠. 예, 너무 예, 감사했고요.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 진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멋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